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1월 26일 복된 주일입니다. 제가 또 두레를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남발굽길을 올라갑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 때 드릴 찬양 488장 이 몸의 소망 유행이라 제가 계속 왼발을 걸으면서 그런 찬양입니다. 배경음악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 즐겁고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덜 춥습니다. 어제는 올라올 때 야자 매트가 꽝꽝 얼었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풀렸고 땅을 짚을 때도 땅이 그렇게 차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 10여 분 이상 걸으니까 발바닥에 찬기가 지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걸으면 걸을수록 기가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처음 시작보다는 발바닥 상기가 덜 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처음 땅을 밟고 걷기를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발바닥 쪽이 더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7시 10분 정도까지, 6시 정도까지 걷고 내려가서 준비하고 오늘 길을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겉대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에 출석하여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서 하나님 연습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수화로 찬양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축하드리시는 신하수집사 노동생과 같이 저를 데리고 올라갔다 또 데려다 주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3시간 넘게 시간이 걸려서 동대천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기해서 원당역까지 2, 30분 걸리고 또 원당역에서 기사님 차를 타면 1시간 정도 남짓이 걸리며 쉽고 편하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여러분도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두 번씩이나 쓰고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나뭇잎이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나와서 쓰게 될 것입니다. 기회를 기대하고 제가 오늘은 아침에 쓰지 않고 너무 컴컴해. 너무 컴컴해.
오늘은 우리가 중세상가대가 예배 시간에 드릴 예배 찬양이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입니다. 여기서 여러 차례 듣고 가며 제가 수화하기도 편하고 가사도 익혀져서 쉬울 줄 압니다. 저는 내 가방 땀에 또 몸에 땀은 훨씬 났는데 반팔티에다가 파카를 입고 나왔는데 땀은 지금 속에 났습니다. 근데 발바닥은 점점 더 시려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걸으면 조금 더 나을 텐데 빨리빨리 걸을 수도 없고 많이 걸을 수도 없고 왔다 갔다 저도 기록이 덜 차네. 다른 거다. 가지고 있어.